특별한 서비스를 받으며 360도 CC로 출발합니다. 이 고객의 스파판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까시고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골프 예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골프장까지 여유롭게 이동하고 싶을 때 이 파파를 이용하시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러면은 한 4명 정도 가잖아요. 그 개인 집에서 다 팁업도 가고. 야, 진짜 편하겠네. 네. 지역은 어디까지 돼요? 출발은 서울하고 경기권에서 출발이 가능하고요. 네. 도착은 제주도를 뺀 전국 어디나. 전국의 골프장이 다 되는 거예요? 예, 다 가능. 와. 이 공유택시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같이 치는 사람들끼리 가기 전에 약간 침묵이 도모돼요. 그리고 재미있게 골프를 치고 나서 골프의 희노애락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요. 술도 한잔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골프가 끝나고 나서의 그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게 이 골프 예약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골프 성수기 성수기입니다. 360도 CC에 다시 왔습니다. 이 360도 CC 하면 도전과 역경 그리고 실패, 이 세 가지들이 이 한꺼번에 있는 이곳에서 KLPGA의 세젤 세젤이 뭔지 아실까요? 세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세젤 예성을 모시고 오늘 2번 챌린지를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LPGA 5년차 전예성 프로입니다. 작년보다 더 나아진 해여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우승 찬스도 몇 번 있었는데 그거 놓친 게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이제 한 해가 끝나면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많이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을 하면서 겨울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매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막 끝나서 조금 쉬고 좀 바빠질 예정입니다. 원래는 좀 유산소 위주로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웨이트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비거리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서 항상 노력 중이지만 이제는 웨이트를 진짜 많이 해서 늘려볼 생각이에요. 아, 그때는 제가 한 아마 네 홀 지났는데 세 홀 연속으로 버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홀을 다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은 홀에서 더 버디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버디 했던 건 다 잊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는 생각으로 했더니 12개의 연도를 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그 마다솜 언니랑 고지우 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어요. 아니, 보고 오신 거 부담이구나. 부담 만땅이고요. 그리고 여기 골프장이 좀 어려운 코스로 알고 있어서 좀 부담이 많이 되네요. 한 20% 정도? 20%요? 오늘 제가 열심히 쳐서 버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반갑습니다. 세젤 예성이 약간 팬클럽 이름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팬클럽이 예성 프로를 부르는 약간 애칭이기도 하고. 네, 마음에 드세요? 부끄러워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미녀 골퍼로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은 외모와 틀리게 굉장히 도끼도 있고 카리스마 있는 플레이를 하는 프로로 유명하잖아요. 네. 심지어 한 라운드, 18라운드 최저 타수 12언더. 와, 12언더는 뭐 그냥 그런 숫자는 골프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뭐 1년이 12개월 뭐 이런 거죠. 골프에서 12라는 숫자는 정말 듣기가 어려운 건데. 맞죠. 진짜 무아지경으로 쳤던 것 같아요. 심지어 메이저 최저타죠? 네, 메이저. 메이저 대회 최저타. 네. 아, 정말. 저도 뭐, 약간 뭐, 좀 버디를 좀 하는 사람이라서 좀 아는데, 약간 버디가 뭐 연속적으로 나올 때 정말로 말씀하셨다시피 뭐, 무아지경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와, 그, 약간 그 장면은 정말 허리 거듭할수록 막 손에 막 땀을 쥐고 막 내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막 그런 장면이에요. 그 라운드를 네. 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 전예성 프로를 모시고, 여기 아시죠? 360도 네. CC. 몇 번 와봤는데, 360도 돌다가 가는. 저희가 오늘 2분 챌린지 도전 과제는 홀별 베스트로 2분 챌린지를 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 12언더의 그 전예성 프로와 함께 144타도 도전합니다.
근데 그날에 제가 아닌 것도 알아주세요. 아니 그럼요. 항상. 근데 이제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최고로 잘 치려고 라운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사실은 저 때문에. 저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일단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갖고 네. 시작하기 위해서 2분 챌린지라는 다섯 번 정도 했는데 최고 스코어가 5언더였어요. 네. 군산 CC에서 토너먼트 코스에서 5언더. 일단 둘이 베스트 스코어로 2분 챌린지 그걸 계산을 하고 그거를 성공했을 때 전예성 프로에게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리가 144타를 성공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본종 초콜릿 스윗 에너지 10만원 상당의 급박스 초콜릿을 5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그리고 공유 택시 팍팍이 있어요. 10만원 상품권을 5분을 추첨해서 그러니까 저도 오늘 타고 왔거든요. 팍팍을 골프 치는 이 하루 종일 대여를 할 수 있어요. 끝나고 갈 때도 타고 가고 식사 끝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프리미엄 풀 서비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품권을 5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삼천리 SLNC 상품권 있죠. 정육점 차이 797, 호구섬 등등 10만원 상품권을 5번 추첨해서 저희가 144타를 성공을 하면 네, 부담이 굉장히 크네요. 그럼 뭐 사실은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5오버를 치면 5언더를 쳐야 돼. 12오버를 치면 12언더를 쳐야 돼. 근데 평균 스코어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 좀 칩니다. 5개 미만으로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서 오늘은 2분을 치시는 거예요. 베스트 치고 가셔야죠. 난 베스트 치고 네, 우리 예서 분은 12언더 치고 360타에서 12언더 아무튼 베스트 스코어와 2분 챌린지와 합계 144타 2분 챌린지를 합니다. 저 막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열심히 네, 같이 네. 이거는 매치 플레이가 아니고 이거 팀전이에요. 골프장 하는 팀전 아시죠? 저희 거에 나오면 억지로 그것도 화이팅 아, 그것도 화이팅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 전영 프로 화이팅! 자, 티박스로 고고! 자, 360도 CC 2분 챌린지 인코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치면 우리가 144타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2분이요. 2분 치면 정프로도 2분 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러면 나 2분 치면 정프로 2분 치면 나 KLPG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약간 테스트 같은 건가? 약간 솔직하게. 솔직하게.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사실 이런 질문이 사실은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몇 타 칠 거냐고 물어보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제 목표를 3언더로 잡고. 3언더면 난 3오버 이상 치면 안 되는데. 네. 자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네, 오늘 당연히 베스트는 2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목표는 144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전예성 프로부터 첫 번째 티샷을 시작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굿샷! 어우 굿샷! 감사합니다. 뭐가 좀 틀리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스윙 좋으신데 아이고야! 오, 괜찮아요. 괜찮죠? 페어웨이 페어웨이 샤. 자. 저보다 멀리 가신 것 같은데? 잘못 맞았는데? 잘못 맞았는데 몸이 둘러서? 잘 맞으면 한 240m 가요. 오. 거의 막바지잖아요 시즌. 컨디션 좋을 때 모시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네. 이 시즌 내밖에 칠 수 없는데 네. 확실히 춥긴 춥네요. 춥긴 춥네요. 그걸 감안하고 네.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해보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규리 씨. 네. 첫 홀부터 160m.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요. 다 백티스 치면 우드 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좀 가볍게 해드릴게요. 오늘 시켜서 공이 이쪽으로 오진 않죠? 어이구야 안돼 안돼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다. 몸이 안 풀리니까. 부담감이 굉장한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요. 큰일 났어. 아, 내가 전 여성분한테 불안감을 안겨줬네. 굿샷! 어, 굿샷!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좀 걸어야지 몸이 따뜻해져. 근데 막상 또 두 개 치니까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번 친 거예요? 5번 유틸리티. 5번 유틸리티. 전 5번 아이언을 안 써가지고. 언제부터 안 썼어요? 아, 지금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6기 때부터 계속 5번 유틸 썼었어요. 제가 5번 아이언을 잘 못 쳐요. 그래서 5번 유틸로 대신해서. 내가 좀 전에 5번 쳤거든. 5번 유틸 한번 도전해볼까요? 5번 유틸? 네. 유틸도 어렵더라고. 아, 그래요? 저는 이 5번 아이언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그 모습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구나. 네. 약간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네. 그게 좀 있나 보다. 네, 공이 막 안 뜰 것 같고. 불안한 감이 좀 있고. 네. 오른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0? 네, 40. 오, 올라가야 돼. 오, 더 먹어야 돼. 더 가야 돼. 오, 괜찮아요. 네. Not bad. Not bad. 파악이 쉽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아, 기회는 한 번 남았어요. 그린 스피드 2.8? 7? 그린 스피드가 한 라운드 10연다 쳤어. 아, 인터넷이 너무 좋았어. 생각보다 잘 구르는데요? 그리고 나는 항상 느끼는 건데, 기리 씨. 네. 여기는 딴 데보다 헐크업이 작아요? 어, 진짜 작아 보여요. 느끼지? 네. 느낌이 그렇지. 이게 사실은 어? 약간 대회 헐크업. 작진 않지? 아, 작진 않아요. 작진 않아요. 네. 나 지금 예성 프로는 퍼터 이 길이 알아요? 네, 알아요. 어, 웻이에요? 뭐, 길이는 몰라요. 근데 대충 이렇게 헐크업 넣었을 때 딱 남아야 정상 헐크업이거든요? 근데 작진 않네요. 해보라 탈게요. 네. 아, 첫 턴부터 이렇게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오. 근데 이게 홀아웃 하다가 막 빼면 어떡해요? 그러면 스코어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요. 파파. 저랑 같이 가면 안 돼요. 계속 프로. 나이스 파.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다 똑같은 얘기를. 시합보다 더 부담스러워. 그렇지. 약간 이게 있어서 그런가 봐. 구독자들을 위한. 네. 구독자분들 선물 드리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상금 못 받는 네. 거잖아. 네. 그러네. 그 부담이 확실히 있구나.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보기를 해드렸어요. 네. 네. 약간 유튜브의 현실을 좀 느끼기 위해서. 자, 저를 캐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0m 파3. 짧을 것 같은데? 조금 짧았다. 큰일 났다. 아니 뭐 저 정도는 뭐 왜 몸 푸는 건데. 이게 사실은 팀전이에요. 팀전? 네, 네, 팀전.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거. 네, 화이팅. 안 돼. 우측으로 밀리면 안 돼. 안 돼. 스톱. 오, 다행이다. 우측으로 밀릴 뻔했어. 괜찮아요. 파할 수 있는. 파할 수 있는. 자리.
그 내리막이 5, 160이고 이제 실제 거리는 170이 그쵸? 넘잖아요. 네. 거리 계산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지금 추우니까 그쵸? 한 클럽, 반 클럽 정도 덜 나가요. 그러니까 네. 안 그래 보이지만 바람도 불어요. 네. 안 그래 보이지만. 안 그래 보이지만. 그쵸, 기리 씨? 네, 맞습니다. 항상 내가 느끼는 건데 골프를 잘 치려면 골프장의 특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야드지 보면 엄청 막 써있잖아요. 네. 그 골프장이. 맞아요. 그거 훔쳐오고 싶어. 야드지. 많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몇 건 정도요? 저는 계속 모으다가 이제는 그냥 시합 끝나면 버려요. 아, 그럼 좀 보내주세요. 아, 드릴까요? 네. 진짜로? 나중에 한번. 어, 드릴게요, 제가. 저 연습 라운드인데 이렇게 신중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뒤에 와서 라이를 잘 안 그러니까. 보는데. 어, 구독자를 위해서. 네, 구독자를 최선을 다하는. 위해서. 한 16m 정도 퍼팅.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라인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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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진짜 잘 고른다. 떨리는 거리가 계속 남네. 아. 오, 어프로치 안 하고 퍼터 네, 하시는 퍼터. 거예요? 저도 약간 퍼터의 강점이 있어서. 오. 네. 야. 어려운 것만 저희 지금 골라서 가고 있어요. 약간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네. 나이를 확실히 먹더라고. 잔디가 안 길어가지고 경사대로 다 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살짝 우측 보신 거죠? 헐, 공 하나. 공 하나? 응. 조금 많을 것 같긴 한데. 스피드가 약했지. 아, 근데 공 하나 보셨다 했잖아요. 그 라인 맞춘 거는 우측 안쪽 맞추셨던데? 라인은? 네. 벌써부터 부담을 이렇게. 나이스 파. 아,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6일 연속 라운드를 하니까. 아, 진짜? 네. 2월까지만 경각심을 드릴게요. 이제 저도 버디 하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저도, 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샤. 아우, 샷. 나이스 샷. 샷. 오, 페어웨이. 잘 불안, 불안하죠? 잘 맞은 것 같진 않지만 페어웨이 가면 굿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랑 팀을 놓고 뭔가를 하면 네. 약간 불안함이 있어.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네. 지금 눈 커진 거야. 네. 눈에 힘 준 거 지금. 불안하지 않아요? 않다. 네. 280m 오르막. 왼쪽에 벙커가 있고 오른쪽에 약간 좁은 페어웨이가 있습니다. 자, 아, 야, 정말 치고자 하는데 딱 보는 IP로 딱. 굿샷. 감사합니다. 빨랫줄? 빨래 널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가. 올라가. 오. 넘어갔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을 수가. 네. 제가 잘 맞은 것보다 더 기뻐요, 지금.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네.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잖아.
그쵸. 그냥 저 12언더 쳤을 때도 그냥 치면 홀 옆에 가 있고 그냥 치면 들어가고. 해외의 안착률이 그때 99.4%인가 그랬었어. 뭐. 그 12언더 칠 때. 응, 12언더 칠 때. 온그린이 94%인가? 네, 맞아요. 응, 그때 엄청났었었거든. 네. 4번 홀인가에 제가 7인 버디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흐름을 더 타면서 버디가 계속 나왔어요. 버디가 12개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이글을 합쳐가지고 12언더였잖아. 네. 이정은 프로도. 네. 제가 원래 인생 베스트가 시합 때는 8개 언더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12개로 바뀌었죠. 12개가 골프에서 12개는 정말 12살짜리 애들이랑 골프를 치지 않는 이상 듣는 숫자가 아니야, 12개는. 12홀, 뭐 이런 네, 거 빼고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12개 언더 쳤다고 하면은, 이틀에? 3일에? 이렇게. 그래,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네. 아니, 하루에 12개 쳤다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 77m. 아, 오늘 핀이 생각한 것보다 멀 것 같아. 그래요? 2단 위에 있는 건가? 그치. 아, 뭐야. 몰랐어요. 야, 오늘 진짜 쉽지 않겠는데? 아, 2단 그린 위인 거 알았으면 좀 크게 쳤을 텐데. 그러니까. 40m 좀 넘게 보셔야 될 것 같아. 아, 안 돼. 아. 이번 홀까지만 경각심을. 백스윙이 작았죠? 네, 작았어요. 좀 급해요, 스윙이. 이런 3, 40m 할 때는 백스윙 가서 얘가 몸으로 끌고 와서 손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짧게 들었다가 손으로 칵 치려고 하니까 맞아. 스윙이 급해졌어요. 프레셔가 있네. 든 만큼 쳐주세요. 든 만큼? 네. 오. 세다. 괜찮습니다. 투 펌만 하면 돼요. 투 펌만. 네. 내리막도 살짝 있어요. 그렇죠. 네. 스타트가 왼쪽이 좀 있어 보여요. 끝에도 근데 약간 오른쪽이 있어. 요 정도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끝에서는 오히려 슬라이스 없어요. 오, 나이스 터치. 오, 나이스 터치. 돌아 타겠습니다. 네. 보기 잘 치르네. 8m 오래 막 버디 팟.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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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대박. 야, 이건 진짜 찐이다. 이건 진짜 찐이야. 들어갈 것 같았어요. 야, 이 오르막 8m. 야, 진짜 대박. 와, 할 말이 없다. 야, 어떻게 이 거리감이나 이런 거, 자기는 진짜 퍼터 끝내주는구나. 아, 왠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세월 연속 보기에 약간 경각심을 느끼고 야 진짜 어려운 버디였어요. 맞아요. 눈에 불을 켜고 쳤어요. 오르막 10m 약간 소름 끼치려고 그래. 아니 여기 저 핀 보면 돼요? 굿샷. 아 굿샷. 촬영 감독님 팔로우 하기 편하겠어. 네가 치고 있는데 다 떨어지니까 보고 있는데. 응? 안 돼. 저기도 괜찮아. 저기도 전혀 상관없어. 근데 지금 백스윙 하실 때 좀 이렇게 손이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요. 이게 나만 좀 보지 좀. 그냥 이게 손이 딱 어드레스 하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밀면서 그렇죠. 가요. 네.
그럼 그냥 옆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고쳐드릴게요. 아니 그것까지 하면 아 오늘 그럼 더 안 되나? 아니 나는 괜찮은데 네. 못 고치거든 사람들이. 아 그래요? 이 불로 고치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될 때까지 하는 편이라서 제가 오늘 꼭 고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105m? 너무 오른쪽인데? 어? 나이스 온! 마라도온이네, 마라도온. 근데 핀이 좀 오늘 어렵게 꽂혀있어서 그냥 투혼의 톱팟 목표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연습 라운드 하면은 너무 핀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미터예요? 100m인데 응. 오르막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응. 2단 위로 나이스. 아 나이스 보디. 저거 아까 반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근데 저런 게 더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30m 보디도 하잖아. 근데 1.5m 보디도 놓치고. 전 퍼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 근데 퍼터를 잘하는 건 굉장히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거네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허신이었어요. 어렸을 때 퍼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퍼터를 좋아해서 동계훈련 가면은 그린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거의. 약간 퍼터가 그쵸? 되게 지루하고 맞아요. 막 퍼포먼스도 없고. 네. 저 뭐예요? 지금 그린이? 야, 이거 뭐야? 아니, 언덕에 타겠네. 와, 이거 어떻게 쳐? 올렸다 내려와야 되네?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이런 핀이 있을까? 여기를 타고 여기서 하고. 딱 들어올 것 같아요, 공이. 이렇게. 홀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세다. 우와. 와. 너무 오른쪽 많이 온 것 같아요. 좀 세서. 세서 못 탔죠? 네. 갑자기 부기 플레이가 됐어. 아, 괜찮습니다. 소름끼치게 계속 보기네. 그렇게 하다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타지. 아, 잠 라이만 보면. 네. 4m 버디펏. 나이스파. 감사합니다. 여성 프로.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일관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제가 버디를 할게요. 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지금 베스트 스코어는 이런답니다. 화이팅. 응. 샷. 내가 봤을 때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이런 날씨에는 공을 잘 못 잡거든? 근데 다 잡을 것 같아. 그냥 거기다 약간 대놓고 있으면은 카메라를 대놓고만 있으면 떨어져. 오, 아까보다 좋은데요, 지금? 오. 굿샷. 감사합니다. 계속 보기하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산삼 배양액으로 만든 제로 초콜릿. 제로 슈거? 응. 또 요즘 제로 슈거를 다들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에너지, 에너지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먹고 버디를 한번 해야겠는데요?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 커피 마셔야지.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 맛있네. 그냥 초콜릿 맛 나는데? 초콜릿이에요, 이거. 산삼 초콜릿.
한 115 나와요? 네, 115. 뭐 쳐요? 9번 아이언이요. 9번 아이언. 아. 뒷땅 났는데. 조금 왼쪽. 오. 오. 뒷땅 컨트롤. 나이스 버디. 제가 옛날에 네. 뒷땅 쳐서 홀인원 한 적도 있어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네. 골프가 그래서 매력 있는 거 같아요. 네. 완벽하게 쳤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맞아요. 가고. 네. 어? 안 맞았는데 생각보다 잘 가고. 잘 가고. 아, 87 좀 어렵다. 너무 컨트롤 했는데? 올라가! 내려온다. 그러네. 그린이 매력 있네요. 응? 그린이 매력 있어. 네. 그린이 끝내줘. 분명 네. 잘 친 것 같은데, 내려오니. 그래서 나는 이 골프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엔 네. 그린만 좀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버린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린까지 어려운. 그린까지 너무 어려워. 여기서 연습하고 다른 골프장 가면은 스코어 잘 나오겠네. 약간 셋업 하는데 되게 연습 많이 돼요. 네. 그냥 대충 셋업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올라와서 오른쪽 살짝. 올라와서 오른쪽. 전체적으로 그렇게 라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데. 어? 너무 센데? 좀 센데. 투퍼 탈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세젤 매직. 세젤 매직. 응, 세젤 매직 한번 보여주세요. 세젤 매직. 5m 버디 팟.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쉽다. 다 들어갈 것 같은 이 느낌. 왼쪽 내리막 많이 보셔야 돼요. 좀 나이가 꽤 있어 보이네. 많아요. 나이 많아요. 한 컵 이상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야 돼. 스피드 맞으면. 더 이상이 보기는 안 된다. 아! 조금 더. 아까워. 조금 더 갔어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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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홀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럼 많이 남았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이번 주에 마지막 홀이네 다섯 홀에서 보기가 다섯 개 여성 프로는 버디가 하나 사업하네 우리 둘의 합계 이번 스코어는 여기서 찬스를 한번 살려보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희 지금 6번 유틸 쳤어요? 아니요, 5번, 5번 유틸. 유틸. 컨트롤 쳤는데. 자, 오늘 핀은 정말 핀이 아주. 핀이 어려워요. 네, 뒤로 걸리면. 오! 오! 굿샷! 버디 찬스! 버디 찬스? 아, 바꿨으면 좋겠다. 예성 프로로. 근데 제가 아까 2단 그린 밑에서 버디 했잖아요. 어. 지금도 하면 되잖아요. 2단 그린 밑에서. 한 번 더. 엄청 역결이야. 엄청 흑날이야. 이 저거는. 매력 있죠, 그린? 그린이 정말 매력인데요. 여기 대회를 남자 대회에다 한 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자 대회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스코어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이 어려워요? 대회 중에? 블랙스톤. 블랙스톤. 네. 블랙스톤은 일단 경사도 심하고 맞아. 그린도 어렵고. 그린도 어렵고. 네. 여러 가지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아까와는 좀 사뭇 다른. 다른 2단 그린인 것 다른. 같은데. 어? 아 근데 아까도 되게 어려웠는데. 덕절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전예성 프로 대회 때 그릴 읽는 것처럼 그릴 읽고 있습니다 와 진짜
끝내준다. 와, 아. 진짜 끝내준다. 정말 끝내주네. 다 들어갈 것 같아. 어? 아, 타겠습니다. 네. 됐어? 어디 보여주세요. 우측 진짜 조금밖에 없는 거. 약간 S자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까워. 물을 타겠습니다. 나이스 파. 아, 아깝다. 오, 저희 첫 파죠? 그러네. 아. 나이스 파. 나이스. 그래도 드디어. 이번 주에 파로 마무리는 했네. 아.